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.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 집을 엿볼 수 있다고 집단 민원을 하는 바람에 청년주택의 창문 절반이 가려진 건데요. 이 현장 상황을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17제곱미터짜리 원룸형 청년주택입니다. 하나밖에 없는 창문에 절반이 불투명하게 가려져 있습니다. 창문을 열면 외부창의 절반은 열고 닫을 수 없는 밀폐형 창문을 덧댔습니다. 사실상 가림막입니다. 불투명이고 이게 지금 안 열리네요. 이 때문에 창밖을 제대로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. 이처럼 기형적인 창문이 설치된 건 마주하는 아파트의 주민 민원 때문이었습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자신들을 엿볼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질문 설치에 안 창문을 아예 없애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에 들어와서 운영 주체인 서울시 측은 입주 전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자세입니다. 그 불투명한 창으로 돼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.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. 5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기쁨도 잠시. 청년들은 인근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서럽기만 합니다. 저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. 열심히 사는 청년인데 왜 그렇게 저희를 미워하고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